대전시에서 중증 장애인의 이동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가 이번 달부터 65세 이상 휠체어 사용 어르신까지 이용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용 방법은 대전시 장애인 사랑 나눔 콜센터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휠체어를 사용한다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대전시는 장애인 콜택시가 앞으로 임산부나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교통약자들을 위한 특별 교통수단으로 이용되도록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